처음에 제이라 엄청 꼬셨죠? 제이한테 제이라 그치? 형 음악을 해보자 그랬을 때. 근데 제이가 그때는 한 몇 번 거절했어요 원래. 왜요? 그때 제이가 뭐라고 그랬지? 날아가면 망할 거예요. 아니야 망할 거 아닌데. 어두울 거예요. 침울할 거예요. 그런 부류였지. 비참할 거예요. 그런 부류였어. 그럼 뭐 다른 얘기였지. 대중 친화적이지 못하니까.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, 좋은 걸 감동을 주고자 하는 거고, 어쨌든 노래가 가장 육중한 악기잖아요.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런 게 이제 열매를 맺은 게 야생화지. 제대하고 한참 있다가 한 1, 2년 있다가 형 그때 상황이 다 해결났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형이 사람 잘 기피했잖아.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스트레스 받고 막 만나면 이제 이렇게 좀 위로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미안해하고 내가 오히려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냥 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건 또 아니고. 그래서 옛날에 형이 얘기했나? 개코형하고 최자형 다이나믹 듀오 형들이 야생화 나왔을 때 만났어 밖에서. 어 정말? 그래서 막 표정이 말이나 건네는 게 오죽하면 이런 노래를 썼을까 하는 위로를 막 해줄 때 어? 해줄 때 개코형하고 최장이 딱 그랬어. 특히 개코형이 막 박수 쳤어 축하한다고. 너가 그만큼 그런 걸 다 보냈으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. 그거에 난 너무 축하한다고. 아, 이 개코에 그러더라고. 감사하다고. 고마운 일이라고. 아, 그래. 그렇구나. 그랬지. 그러고 나서 막 얘기하고 집에 오는데 형 얼마나 모르는지. 아, 저 형들은 더 멀리 보는구나, 먼저. 그래. 그렇구나.